이번 영상은 이전 진행했던 아이언맨의 심장 아크원자로 이벤트를 함께 진행하는 영상입니다. 이전 많은 분들이 이벤트에 참여해주셨지만 그에 반해 제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준비한 이벤트이니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이벤트 참여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이벤트 참여 방법은 영상의 마지막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 시작합니다. 다시 돌아온 거미남자, 우리의 친절한 이웃 스파이더맨, 그의 두 번째 작품 스파이더맨 파 프롬 홈을 지금 막 보고 왔습니다.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미 저를 오랫동안 봐오신 분들은 아실텐데 제 최애 히어로가 바로 스파이더맨입니다. 당연히 미친듯이 재밌었죠. 거기에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몸에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마블의 큰 전환점이다 보니 다양한 떡밥들이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우리를 너무나 행복하게 하는 요소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스파이더맨 파프롬 몸 속에 숨어있던 수많은 떡밥들과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오늘도 무비트립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멀티버스.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개봉하기 전 저를 포함 많은 분들이 파프롬 홈을 통해 마블의 멀티버스의 개념이 MCU 상에도 들어서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세계관을 넓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에서 그에 대한 이야기가 미스테리오를 통해 어느 정도 언급되었죠. 하지만 영화 속에서 나왔듯이 이번에 미스테리오가 언급한 내용들은 미스테리오의 측근들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공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미스테리오에 대한 반전이 공개가 되고 조금은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는데요. 개인적으로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이 페이지 3의 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마블의 길을 잡아줄 떡밥을 멀티버스의 개념으로 이번 영화 속에서 던질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수많은 지지를 받고 있던 멀티버스의 개념을 어느 정도 거부한 상황이 된 마블이 앞으로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세계관을 넓히고 만들어 나갈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고 생각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정확히 말하면 멀티버스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마블이 부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과 토니가 바프를 제작할 당시 함께 일할 정도로 유능한 미스테리오가 차용한 개념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멀티버스가 MCU상에 다시 등장할 것이다 라는 가설에 아예 힘이 없다고도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피터 찌리릿. 스파이더 센스. 영화의 초반 숙모 메이에 의해 언급된 스파이더맨의 최고의 능력 피터 찌리릿, 아니 스파이더 센스. 영화 속에서 드디어 제대로 등장한 스파이더 센스는 스파이더맨이라는 캐릭터를 대변해주는 능력으로 거미줄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능력입니다. 스파이더 센스에 대해 간단하게 정리해드리자면 스파이더맨만이 가지고 있는 제6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피터가 위험에 처했을 경우 자동으로 몸이 경고를 해주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경고를 해주는 능력이지 원작상에선 거의 미래예지에 가까운 능력으로 묘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정도로 사기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맨 하면 대표적으로 꼽히는 능력인 스파이더 센스가 이전 스파이더맨 홈커밍을 비롯 다른 영화들에서 인피니티 워의 털 장면을 제외하면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많은 원작 팬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던 마블이 이번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을 통해 이를 제대로 다루었다 라고 설명이 가능할 것 같네요. 또한 토니의 죽음 이후 그의 의지를 그대로 이어받는 피터가 어느 정도 히어로로서의 면모를 다졌다 라고 판단도 될 것 같네요. 세 번째, 죽음. 이번 파프롬 몸의 쿠키 영상, 미스테리오의 마지막 영상 공개로 인해 스파이더맨의 정체가 피터 파커라는 사실이 전 세계에 공유되고 피터 파커는 역대급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사태와 비슷한 경우가 원작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는데 바로 원작 11화 에피소드에서 비슷한 경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에피소드의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룰 수는 없으니 간단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초능력자 등록 법안에 찬성하는 아이언맨 진영에 위치하고 있던 스파이더맨은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분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더맨의 그러한 행동은 메이 숙모와 MJ를 비롯 피터의 주변 인물들을 위협에 몰아넣게 되죠. 원작상에서 굉장히 충격적이고 상징적이었던 이러한 이슈를 MCU에서 받아들여 사용하게 된다면 앞으로 진행될 스파이더맨의 개인 영화 또는 스파이더맨이 출연하는 다른 영화들에서 피터의 주변 인물 메이 숙모, 네드, MJ, 해피 등등 여러 인물들이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예상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마블판 스파이더맨의 경우 스파이더맨의 각성 시점인 벤 삼촌의 죽음이 등장한 적이 없으니 더욱 등장할 만하고요. 물론 벤 삼촌의 죽음의 경우를 아이언맨의 죽음으로 표현했다 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요. 네 번째, 슈트. 영화 속에서 역대급으로 많은 슈트들을 사용했던 스파이더맨. 하지만 그런 만큼 앞으로 스파이더맨이 활동함에 있어 사용하게 될 슈트는 확실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언맨의 경우도 다양한 슈트들을 제작해왔지만 말 그대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형식으로 넘버를 올려가며 제작했기 때문에 아이언맨3와 같이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업그레이드된, 즉 넘버링이 가장 높은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지만 스파이더맨의 경우 아이언맨이 남긴 유산 아이언 스파이더 슈트와 자신이 직접 커스텀한 스파이더맨 레드 블랙 슈트 그리고 홈커밍 슈트와 닉퓨리 버전 슈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홈커밍 슈트와 닉퓨리 버전의 슈트야 사용하지 않는다고 쳐도 아이언맨의 나노 입자를 사용하는 스파이더 슈트 그리고 레드 블랙 슈트의 경우 굉장히 모호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편의성이나 공격력, 방어력 부분 등 여러 부분들에서 아직까지 아이언맨의 스파이더 슈트가 앞서고 있다고 보이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레드 블랙 슈트를 사용하지 않자니 피터가 직접 제작한 슈트라는 상징성 또한 있고요. 앞으로 피터가 사용하게 될 슈트는 과연 어떤 것이 될까요? 또한 피터가 레드 블랙 슈트를 제작할 당시 홀로그램에 표현되었던 여러 슈트들의 디자인이 존재하는 만큼 앞으로 새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슈트들도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또 스파이더맨의 어떤 슈트가 등장하게 될까요? 다섯 번째, 데일리 뷰글.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을 통해 등장한 방송사 데일리 뷰글. 아마 스파이더맨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알고 계실 만한 언론사일 텐데요. 바로 스파이더맨이 근무하게 되는 언론사가 바로 데일리 뷰글이죠. 스파이더맨의 상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활공 장면과 그 활공 장면 속에서 자신의 사진을 찍는 피터 파커의 모습, 그리고 그 이후에 등장하는 데일리 뷰글. 이것을 본 스파이더맨의 팬들 중 설레지 않을 팬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데일리 뷰글이 MCU상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사실은 과거 인피니티 워 당시 디즈니랜드에 방문해 이스터에그를 찾았던 한 미국의 팬에 의해 밝혀진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구에 Q10이 등장하고 블랙 오더들과 전투를 벌이는 스파이더맨, 아이언맨, 닥터 스트레인지에 대한 기사였죠.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고등학생 신분인 피터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팬들을 위한 단순한 이벤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가능할 것 같네요. 여섯 번째, 닉 퓨리. 영화의 마지막 쿠키 영상, 파프로몸에서 활동하던 닉 퓨리의 신원이 스크럴, 탈로스였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우주로 보이는 장소에서 무언가를 건설하고 있는 닉 퓨리가 등장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탈로스가 닉 퓨리로 활동했었다라는 부분은 충격적이지만 이전 활동하던 닉 퓨리가 모두 탈로스였다라는 주장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영화상에서 탈로스의 언급대로 닉퓨리와 탈로스의 능력 차이는 확실히 있고 쿠키 영상을 보면 이는 꽤나 빠른 시간 안에 확인이 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인데요. 아마 닉퓨리가 어느 이유로 지구에서 자리를 비워야 하는 경우 탈로스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렇게 다시 등장한 스크롤 종족이라는 것을 보면 앞으로 스크롤 종족이 MCU상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지 기대도 되는 것 같네요. 자, 오늘은 이제 막 개봉한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에서 알 수 있었던 6가지 정보들에 대해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영화에서 몇 가지 소품들만으로도 존재감을 압도적으로 드러냈던 아이언맨이다 보니 더욱 감동스럽고 의미가 남달랐던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죽은 히어로들을 기리는 영화의 오프닝 시퀀스는 정말 말할 것도 없이 완벽했죠. 분명 스파이더맨을 위한 영화이지만 아이언맨을 정말 보내주는 영화라는 느낌도 확실히 받았던 영화였어요. 자, 그래서 앞에 인트로에서도 언급했던 아이언맨의 심장 아크 원자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이전과 동일하게 무비트립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에 이메일과 이름 그리고 제게 하고 싶으신 말을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안 해주시면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걸러진다고 하니까 신중하게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리스라는 인공지능을 또 등장시키면서 아이언맨의 히어로로서의 의지를 보여주고 그 의지를 받는 히어로 스파이더맨을 보여준 영화 스파이더맨 파프롬 홈 2차 예매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무비트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